호박밭도 가고 상어밭도 가서 수성기 따다먹고. 밭이 엄청 크네요? 네, 600평가량 되는데 풀숲이죠. 유기농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풀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농사 잘 안 돼요. 그래서 다 산지병 와가지고 다 죽고. 마을의 유기농 마트라는 1호댁 텃밭. 저녁 시간 맞춰 다들 장보기 바쁜데요. 이게 뺏은 곳이에요. 이제 텃밭에서 열대 과일 보긴 처음이네요. 익히는 익었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 보니까. 떨어질 것 맛있는데. 좀 있으면 맛있게 다시, 생겼다. 다시 꽃이 필 텐데 그거는 이제 서리 내리면 못 먹어요. 지금 달린 거는 익을 수 있어. 익어서 따먹을 수 있지 싶어요. 네, 다지. 갓 수확한 채소 들고 삼원회로 배달 간다는데요. 어느새 동네 잔치가 된 삼원의 저녁 식사. 사랑이란 유리창에 이별이란 비 내리면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자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들은 동네 아이들. 접시 하나만 더 줘요. 접시. 접시, 네. 얘들이 마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어디 연기 나고 가면 알아서 와. 이웃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식사를 함께하는 아이들.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. 패션브루시야, 패션브루. 후식까지 넉넉합니다. 아이들이 다 먹고 나서야 어른들의 식사가 차려졌습니다. 고기 맛있다. 이불 따먹으라는 분리해야지. 남이 사주는 고기 맛있다. 이웃끼리 이렇게 지낼 수도 있군요. 사람이 왔을 때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와도 환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.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에 순응하는 그런 삶, 그런 삶이 공동체적인 삶이지 않을까, 예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 사람이 싫은 점도 많이 봤지만 안타깝고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. 주민들이 가을 숲으로 향합니다. 마을 공동 공간에 모여 탁구도 하고. 바람 선선한 숲길을 걸으며 산책도 즐깁니다.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우리 여기서 예쁜 거 하나씩 뜯어서 산초잎을 볼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볼까? 이렇게 붙이면 깔따구가 이렇게 날파리를 안 하면 괜찮아. 아이 어른 할 것도 없이 다들 자연의 품에서 즐겁습니다. 서로 즐겁게 나누다 보니 웃을 일도 기쁠 일도 더 많아졌답니다. 하나씩 먹어봐. 토마토는 꼭 맛보세요. 이거는 진짜. 굉장히 완숙 토마토에다가 이거 엄청 맛있는 토마토. 귀여운 거지. 이 비를 감기 좀 엄청 귀한 아이고. 거예요. 그리고 그러면 잠깐 앉아서 악기 명상 하고 일어나도 될까요? 네. 자, 앞에서 들리는 소리, 내 뒤에서 들리는 소리, 내 마음도.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살다 보니 이웃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왔습니다. 마을 앞에 이렇게 강이 흘러서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물에서 수영도 하고 다리도 건너고 재밌게 노는 놀이터죠.
아름다운 사람들과 자연을 품은 산골 마을에 오늘도 행복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. 이 산나물을 위해서 태어났나 봐요. 겉절이를 해 먹어도 맛있고. 아, 여기 큰 거 있다. 10만이는 역시 나였구나. 오늘의 요리는 더덕 김밥입니다. 온 국민이 잘해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요리책을 낼 거예요. 전 국민? 수고했어.